How are you? 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짤방 성형관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꿀잼 짤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대 그리스 사원을 지었다. 오호, 이거 나름 고퀄리티인데요? 이런 거 디테일 하나하나 좀 살아있네. 이런 거는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만들었겠죠? 야생으로 만들진 않았을 것 같고, 저는 크리에이티브 모드 써도 이런 거 만들려면은 그냥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아. 야, 진짜 이거 건축 잘하시는 분들 좀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디자인 감각이 있는지 신기하단 말이야. 자동 닭샘을 만들었습니다. 와! 뭐야! 자동 닭샘이라는 게 진짜 닭이 새어 나오는 샘물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대박인데 진짜.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개 신기하네. 자, 올라가면 뒤를 살펴보자. 와, 바바바바바바바. 이거 이러면은 당분간 치킨 걱정은 평생 안 해도 되겠네요. 고딕 양식의 성 진행 중. 와, 크게 돌았는데? 이게 이렇게 블럭 하나가 요 정도면은 실제로 봤을 때 크기가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와, 요거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 되게 뭔가 로봇 같기도 하고 신기하다. 이것은 나의 나이트메어 제국 수도랑 성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어메, 거의 뭐 디즈니 성인데요 이거? 마을 큰 거 봐. 요것도 다 만들려고 하면 몇 달 걸리겠죠? 요렇게럼 딱 계단 타고 쭉 올라가서 성하고 연결되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쁘게 잘 만드셨다. 확실히 약간 수도 같은 느낌이 싹 드네요. 고퀄 건축 인정. 2시간 만에 만든 나비. 야, 느낌 있네. 꽃에 붙어있는 나비의 모습을 표현을 했네요. 누가 봐도 꽃에 붙어있는 나비 같은 느낌이 싹 들잖아요. 엄마가요 내 생일을 위해 케이크 만들어주셨어요. 귀엽다. 모던 해변하우스. 이거 느낌 있다. 오, 주변은 완전 자연 경관인데 건물은 되게 모던한 느낌 들어가지고 딱 여기 2층에서 책 보면서 야외 딱 전망 보면서 바다 보고 책 읽으면은, 솔직히 저도 책 읽는 거 겁나 싫은데 책이 술술 읽힐 것 같아요. 예, 만화책 봐야지. 아, 요런 데서도 한 달 정도 한번 살아보고 싶긴 하다. 이뻐. 빠른 발사 TNT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뭔데? 와! 뭐야 이거? TNT 샤워기인데 거의? 아니, 저기 물이라서 안 터진 건가? 아, 터지는 모습 좀 보고 싶은데. 저기서 터지면 진짜 그냥 지구 끝까지 내리찍을 것 같거든요. 도도도도도도도도 하고. 와, 멋있긴 하네. 제가 작은 화산섬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이거 겁나 자연스럽다. 진짜 실제 있는 산 같아요. 오, 여기 딱 용암 만들어가지고 화산 느낌 제대로 살렸네. 딱 멀리 있는 모습 보니까 영락 없는, 예, 화산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고퀄입니다. 나는 하드코어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처음으로 사망했고 친구들은 장례식을 치러줬다. 야, 진짜 소장났네. 소장났어. 아이고, 누구야? 폴이야, 폴? 아이고, 폴아, 이제 벌써 가면 어떡하니. 아, 여기 앞에다 꽃 놓은 거 봐. 친구들, 아유, 재밌게 노네. 해저 신전 배수 및 변형 프로젝트. 와, 이거 뭐 이렇게 있으니까 무슨 아틀란티스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아니면 뭐 환상의 섬 엘도라도 같은 느낌으로다가. 오, 여기 아예 육지를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여기 벽면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판타지 세계인 듯한 느낌이 살짝 드네요. 이 신전의 끝을 가면은 엄청난 보물 무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약간 비밀 신전 스타일. 예, 나는 한동안 초현실적인 리소스 팩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야? 실사인데요 이거는? 자,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와, 질감 뭐야? 오, 되게 진짜 모래 같은 느낌 싹 들어요. 손으로 만지면은 모래의 그 사글사글한 질감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런 텍스처 팩 깔면은
컴퓨터 안 터집니까? 이런 실사적인 느낌 텍스처팩 깔아서 마크를 좀 즐기면은 약간 실제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겠어요. 좀 더 마크를 고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네요. 익사하는 동안 싸우는 두 마녀. 어? 이거 원래 마녀끼리는 안 싸우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싸우지? 아 진짜 싸운다. 거의 뭐 포켓몬 배틀이네요? 오 얘 무빙 쳤어. 무빙? 왓? 익사전에 얘 구경하고 있냐? 또아잉 또아잉 싸워라 싸워라. 얘는 구경꾼이네. 그 여기 누구한테 걸었나 본데 돈? 야 근데 지금 마녀 배틀 치열하거든요? 뿌뿌. 저는 마녀와 물약 배틀 한번 해봤었는데 물약 딸려가지고 결국 못했었습니다. 얘가 확실히 그 오른쪽에 있는 애가 좀 유리한 것 같은데요? 어, 두 방 또 안 맞았어. 자 붙었다. 이제 맞다이다. 아 이 마녀 배틀 최후의 승자 누가 될까요? 점점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따따따따. 어 이제 완전히 붙었다. 이 레알 맞다리에요. 다이다이 뜹니다 바로. 어? 어? 아 원래 낑겨가지고 안됐던 거구나. 어! 하지만 왼쪽에 있던 마녀 선수 현재 지금 구석에 갇혀가지고 좀 더 많이 맞는 느낌이에요. 이거 끝나긴 끝남? 어 기다리다 짜증났나 보다. 아니 얘가 얘네들이 계속 위험하면 중간중간에 물약 그 빨아가지고 체력 물약 빨아서 버티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기다리다 화가 나서 직접 마녀 잡아버리네요. 이거 결판이 안 나나 봅니다. 예. 엔더맨을 위해 AR을 만들었고요. 픽셀 아트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아, 이 말이 돼?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무슨 또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엔더맨한테 심어놨나 봐요. 자동으로 픽셀 아트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엔더맨. 야! 꿀벌이다! 와! 마지막 폭주까지! 아니, 이 엔더맨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 휴지타운에도 하나 놓고 싶네요. 아이템 프레임으로 트립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어? 지도? 와! 뭐야? 뭐 어떻게 쏘? 오! 오, 개신기해! 이거 합성이죠? 그 딱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아 비디오 촬영했나보네. 오 편집 잘했구만. 집을 위한 깔끔하고 간단한 수족관 인테리어. 휴지타운에도 수족관 예쁘게 하나 만들긴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어 물 채우고 여기까지는 뭐 만드는 건 비슷하네요. 물 깔아놓고 덮고. 아 여기는 그 바다 랜턴을 넣어가지고 좀 더 밝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위에 장식 데코레이션으로다가 꽃까지 세팅. 오 깔끔해. 뭔가 모던함과 예 전통이 또 합쳐져 있는 굉장히 또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족관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당장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5분이면 만들 것 같은데요 진짜? 오 야 저번 수족관보다 훨씬 더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네 깔끔하네요 진짜. 시애틀 마인크래프트 전시회에서 절대로 광산축을 끝내지 마십시오. 와 시사판이네 마크. 오 야 느낌 잘 살렸다. 여기 어디예요? 시애틀? 지금 마크 전시회 하고 있나 보네. 아 궁금하다. 여기 마인크래프트 팬분들 가면은 진짜 환장하겠는데요. 진짜 마크 실사판이 뭔지 제대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돌벽은 진짜 돌로 만든 것 같아요. 완전 돌지감인데 만약에 이 그래픽으로 마크 실제로 즐길 수 있으면은 거의 뭐 가상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크 자체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크 짤방 상영과 또 재밌는 짤방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꿀잼 짤방들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방.